3페이지 한번 보세요. 4번. 등원 흡습, 팔습 곡선의 각 영역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. 등원 흡습 곡선하고 등원 탈습 곡선을 거기 줄진치세요. 상대 습도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. 즉,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. 이렇게. 요 위에 있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라고요? 요게 탈습 곡선. 요거 아래가 흡수. 자, 이거를 상대 습도. 상대 습도가 뭐예요? 상대 습도.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. 그죠? 자,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눈다. 이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영역. 또는 뭐 A 영역. 이렇게. 그 다음에 B 영역. 그 다음에 C 영역.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. 그래서 각 영역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꼭 좀. 자, 그래서 첫 번째 A 영역. A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A 영역. A 영역. 그래서 얘는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단 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그래요. 단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불러요. 이 A 영역의 특징. 자, 첫 번째 한번 보세요. 자, 식품 중 수분이 식품 성분 중에는, 자, 거기다가 적어보세요. 한글로 적어보세요. 카르복실기. 카르복실기. 복실기. 카르복실기나 또는 아미노기와 같은 이온기들하고 아주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. 그러면 A 영역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죠. 식품 성분 중 뭐 카르복실기나 또는 아미노기와 같은 그런 이온기들, 이온기들과 수분이 뭐 한 거예요?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영역이야.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, 영역. 자, 꼭 좀 기억해 두세요. 자,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고?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.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영역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얘 어디에 속하겠어요? 우리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. 자, 식품 속에 들어있는, 전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.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. 몇 가지가 있어요? 응?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. 두 가지가 있었잖아. 하나가 자유수, 또 하나가 결합수. 자,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대요.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물이야? 그렇지, 결합수. 결합수예요. 결합수. 자유수가 아닌 결합수야. 결합수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얘기. 얘를 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만약에 유지식품이에요. 유지식품. 유지식품인 경우, 안정성이, 최저인 영역이에요. 최저인 영역. 무슨 식품? 유지식품이에요. 자, 꼭 기억해 두세요. 유지식품. 그래서 유지식품인 경우에는 이 A 영역일 때 그 유지식품의 안정성이 최저야. 최저. 그래서 거기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지식품인 경우 안정성과 저장성이 오히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최저. 그리고 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. 그래서
자, 이혼결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요거. 어? 이거 A 영역에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A 영역에 있는